지금 베란다하고 주방이 지금 가장 시급하니까 여기만 정리가 돼도 조금 훨씬 더 편하게 사용할 수 있을 것 같아요. 시급해 보여요? 주방은 근데 사실 겉으로 봤을 때 전혀 모르겠거든요. 전혀 안 시급한데 아무것도 안 보이잖아요. 언뜻 보기에는 물건들이 다 들어가져 있어서 굉장히 깔끔해 보이는데 여기 보시면 지금 양념들이 다 저렇게 살지 않나? 그러게요. 정도면 굉장히 깔끔한 것 같은데. 안쪽에 있는 양념을 꺼내기 위해서는 굉장히 불편함을 감수해야 되고 또 쓰러지기도 쉽거든요. 그래서 여기를 한번 깔끔하게 정리를 해볼 거예요. 우선은 다 꺼낼 거고요. 다 꺼낸 다음에 유통기한이 지난 양념류가 있는지 확인 작업을 할 거예요. 일단 지금 액젓도 지금 20년 10월까지예요. 거의 지금 1년이 다 돼가거든요, 날짜가 지난지. 이게 또 가끔 쓰는 조미료들도 있어요. 맞아요, 맞아요. 2019년도 있다. 와, 너무한다. 저건 버려야지. 안녕. 이대로 또 넣어놓게 되면은 쓰러지거나 또 안쪽에 있는 거를 꺼내기가 굉장히 불편하기 때문에 한 가지 팁을 드리자면 이런 시중에서 구매할 수 있는 바구니거든요. 그래서 동네 가면 뭐 보통 2,000원에서 3,000원대면 구입 가능하신데요. 서랍식으로 내가 쉽게 이렇게 꺼낼 수가 있어요. 액상은 액상 조미료끼리, 그리고 분말은 분말끼리. 저렇게 하니까 깔끔해 보이고 종류에 있는 것까지 편안하게 빼다 쓸 수 있을 것 같아요. 종류별로 보관을 하는 거예요. 네. 딱 들어가는 두 개가. 오, 좋다. 아, 정말 짠 것처럼 딱 들어가. 아, 그렇게 하는 거구나. 정리를 한번 했다고 해도 이제 유지하시는 것이 정말 중요한데 이거는 정말 노력이 필요한 것 같아요. 진짜 나는 진짜 그 궁금하다. 주인공 얘들아 그럼 어떻게 정리하고 사실까? 낫자? 뭐 아무것도 없어? 위에 어떻게 아무것도 없지? 없지? 나 너무 좋아. 근데 이런 게 너무 좋아. 아무래도 요즘은 이제 신축 아파트들은 대부분 팬트리 공간이 다 있잖아요. 그래서 이런 팬트리를 정말 잘 활용을 하셔야 돼요. 그래야지 이제 집 안에 있는 물건들을 최대한 팬트리 공간을 활용을 하면 이제 훨씬 더 주거 공간을 좀 더 넓게 사용할 수 있거든요. 와, 저게 진짜 깔끔해. 야, 집에서 이런 걸 본 적이 없으니까 소름이네요. 자기 잡혀 있네. 저러면 애들도 막 못하거든. 못하죠. 엄마가 저렇게 해놓으면 애들 엄청 불편할 거려. 일단은 요 지퍼랑 단추를 다 잠궈 주실 거예요. 그리고 세등분한다고 생각하고 아래쪽을 뒤집어 줄 거예요. 그 다음에 팔을 요 안쪽으로, 요 주머니 생기는 요 안쪽으로 넣어주고, 그 다음에 모자를 내려주고, 요 안에 집어넣을 거예요. 아, 아이디어다. 부피도 적고, 공간 차지도 덜할 수 있게 접는 방법이고요. 압축팩은 이제 단기적으로 활용하시는 건 괜찮으신데 이제 장기적으로 보관을 하실 경우에는 이제 보건력이 굉장히 떨어지거든요. 통풍이 잘 안 되는 플라스틱 박스보다는 어느 정도 이제 습기도 좀 차단이 되고 통풍이 가능한 부직포를 활용을 하게 되면 습기도 어느 정도 차단이 되고 옷도 이제 숨을 쉬어야 되잖아요. 그러니까 통풍이 되어야 되기 때문에 부직포 박스를 사용하는 것을 추천드려요. 정말 많은 걸 배워간다. 이 정기 수납이 정말 치료제 같은 존재라고 생각을 해요, 저는. 제가 이제 우울증에 걸렸을 때 이 일을 하면서 집을 이제 정리하고 나면은 굉장히 이제 힐링이 되고 이 마음의 치유가 됐거든요. 그래서 그런 분들한테도 저는 좀 마음의 치유를 드린다는 느낌으로 이제 항상 정리를 신경 써서 해드리고 있어요.